운이라는 것은 내가 만드는 것도 50%예요. 그리고 나의 운명도 50%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번 질문은 이 대운 오기 전에 좀 바닥을 치거나 좀 많이 힘들어지거나 그런 경우도 있는지. 대운 오기 전이 아니라 이미 그 양반은 슬럼프에 애군을 맞이한 상태입니다. 그때 귀인을 만나서 후견기를 맞는 경우가 운이라 하고 귀인이라고 합니다. 근데 운이 들어오기 전에 바닥을 쳤다. 그건 아닙니다. 그분의 운이 너무 나쁠 때 이미 이제 갈 곳도 잃어, 사업체도 잃어, 자영업도 이제 하다가 다 문을 닫았어. 시국에 탓도 하지요. 네. 하지만 자기 운이 더 많습니다. 시국에 어려울 때 장사나 자영업이나 사업이 잘 돼야 됩니다. 네. 그게 원래 운이거든요. 근데 운이라는 것은 내가 만드는 것도 50%예요. 그리고 나의 운명도 50%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운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다 될 거야. 귀인이 들어와서 나 돈 벌어줄 거야. 로또도 맞을 거야.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운이 들어오기 전에 바닥을 쳤다는 아닙니다. 절대 아닙니다. 그때는 내가 이미 내가 운이 없기 때문에 이것저것 경험해도 뭘 해도 안 됐을 겁니다. 감아도 돈이 나가고 떠도 돈이 나가요. 눈을 그때는 너무 운이 나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조상님한테 조금 정성을 들여서 좀 도와달라고 하는 것도 괜찮고요. 또 그런 것을 또 정성 들이는 게 너무 싫다 그렇다 하면은 선생님들한테 조언만 듣고라도 좀 조정을 하면서 조심하면서 모든 사업이나 작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대운 오기 전에 아픈 경우는 그거는 대운이 오기 전에 징조가 아니라 이미 대운이 떠나고 나서 네. 안 좋을 때 그냥 받는 느낌이다. 그렇죠, 그렇죠. 아, 대운 오기 전에는 그냥 모든 수술 잘 풀리고 약간 그런 느낌이. 처음에는 풀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자에 맞듯이 귀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.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뭘 일을 저질 수는 없습니다. 네. 누구한테 말 한 마리라도 들어서 내가 자영업을 했던 거를 그 방법을 바꿔서 다른 거를 또 자영업을 할 경우 또 다른 데다 재테크를 할 경우 그게 다 귀인을 만나 조언을 듣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시게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분 말 들어서 나 이렇게 대박이 났어. 내 이 토지를 샀는데 갑자기 올랐네. 또 내가 자영업을 했더니 먼저 한 것보다 더 나아. 이런 판단을 만들어주는 게 귀인이에요. 그 다음부터는 노력입니다. 아, 그 귀인이 먼저 오고 그 대운이 따라 들어온다. 이런 그렇죠. 확실히 이제 궁금증이 해결됐습니다. 네네네. 감사합니다. 네.